안녕하세요. 부산 큰병원 의원원장입니다. 거북목은 어느새 대한민국 사람들의 고질병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직장인들은 오랜 시간 사용하는 의자에서의 고부정한 자세가 생기다 보니까 비슷하게 오랫동안 사용한 베개를 사용하면은 이를 손쉽게 고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도 하시는데요. 실제로 베개를 잘 베서 거북목을 고쳐볼 수 있을까? 아예 베개를 베지 않는 건 어떨까? 이런 고민들이 드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경추 베개라는 명칭으로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광고까지 하시는데요. 이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의 형태는 그 원래 형태인 전만인 C자로 유지하기 위해서 베개의 높이가 중요합니다. 베개가 너무 높으면 C자가 지나치게 구부러지는데 이는 경추 사이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디스크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즉, 전만의 경추를 일직선 혹은 후만으로 바꾸는 힘을 가해주는 것입니다. 원래 베개의 적정한 높이는 6에서 8cm입니다. 다만 옆으로 누워서 자는 습관을 지녔다면 사람에 따라서는 살짝 높은 베개를 베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어깨가 압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마다 차이가 나는 높이겠지만 베개 높이는 본인이 느낄 때 볼이나 어깨가 느끼는 압력이 가장 덜한 것이 좋습니다. 그리하여 베개는 너무 딱딱해도 지나치게 푹신해도 좋지 않고 침대 매트리스와 비슷한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베개가 문제라고 아예 베개를 베지 않으면 오히려 거북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자는 동안 경추가 C자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높은 베개의 경우 마찬가지로 본래 C자의 모양인 경추가 일자나 역시자 형태로 변형됩니다. 이런 상황은 PC 모니터나 스마트폰을 볼 때 고개를 과도하게 앞으로 빼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주게 됩니다. 머리가 앞으로 기울면 경추가 견디는 하중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경추가 끌려가듯 휘게 됩니다. 베개를 안 베면 경추가 일자가 되므로 오히려 거북목이 안 좋으며 자면서 거북목을 완화하려면 바른 자세로 갈 수 있는 경추의 C자를 유지해야 합니다. 거북목을 고쳐준다는 베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베개들은 의사의 코멘트나 임상시험 결과로 홍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본인에게 베개가 맞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마다 경추의 기울기가 다르듯 길이, 두께, 모양 등이 전부 다릅니다. 만약 경추의 C자를 유지해준다는 베개를 뺐을 때 어딘가 불편하다면 본인의 경추에 맞지 않는 베개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격이나 기능성보다는 목뼈가 C자 굴곡을 유지하게 해주는지 여부를 보고 베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너무 폭신한 베개는 좋지 않습니다. 깃털, 스펀지 등으로 만든 베개 중 너무 폭신한 것은 경추의 C자 곡선을 지탱해주지 못합니다. 폭신한 소재가 안락함을 주기 때문에 수면 중 덜 뒤척거리게 된다고 하지만 수면 중 움직임이 없어서 피부가 오랫동안 눌리게 되면은 혈액 공급이 잘 되지 않아 피로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둘째, 딱딱한 베개도 신축성이 전혀 없으면 목 근육을 긴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경추선을 따라 굴곡진 베개가 있는데 목머리 골격이 베개 굴곡에 맞지 않으면 목에 압력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목 굴곡은 올라가는데 베개 굴곡이 내려오면 목이 긴장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베개는 옆으로 자는 사람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베개 굴곡 탓에 목뼈가 꺾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사람마다 다르니 베개를 고르는 원칙을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베개는 똑바로 누웠을 때의 베개 높이와 목 길이가 비슷한 것으로 고르는 게 좋습니다. 목뼈가 C자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고개를 뒤로 젖혔을 때 목 뒤쪽에 움푹 들어간 부분과 고개를 숙였을 때 가장 많이 튀어나온 뼈 사이가 목의 길이인데 사람마다 목의 길이가 다르므로 베개 높이도 다른 것입니다. 추가로 베개의 가로, 세로, 폭도 고려해야 합니다. 베개가 머리와 목 전체를 받쳐주지 않으면 목이 꺾여서 목 주변 근육이 경직될 수 있습니다. 베개의 가로 폭은 어깨 넓이보다 넓어야 하고 세로 폭은 머리 꼭대기부터 목뼈 끝까지 길이보다 길어야 합니다. 이를 참고한다면 본인에게 맞는 베개를 고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휴대폰을 사기 전에 그리고 가전제품을 사기 전에 한번 시연해보고 여러 곳을 들른다면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에 기능성 베개는 한번 사용해 볼 수 있는 제품으로 구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베개가
나에게 맞는 것인지 판단해보고 구매한다면 경추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만약 헷갈린다면 뒤통수가 침대에 살짝 눌릴 정도로 얇게 갠 수건을 목에 받치고 자는 방법도 괜찮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추 건강을 지켜주는 베개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으며 우영아TV 부산큰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